어느 날 포틀랜드 공항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마이클 하그로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옆에 보니까 두 아이하고 남자아이하고 그 다음에 엄마 품에 안긴 딸아이가 이렇게 아빠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마침 저쪽에서 한 사내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 가족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아빠가 달려와서 여섯 일곱 살쯤 돼 보이는 둘째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I missed you so much.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Me too, Dad. 아빠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 옆에 형이 서 있습니다. 이 형을 보고는 야, 잭, 너는 벌써 어른이 다된것 같구나. 그리고 큰아들을 꼭 껴안아줍니다. 한편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기는 눈을 한시도 아빠에게서 떼지 않습니다. 아빠는 그 아이에게 온통 그 얼굴을 향해서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잠시 후그 아기를 이제 큰아들에게 맡기고는 아내를 향해서 가장 귀한 물은 마지막이지 라고 얘기하고는 그 아내에게 키스했습니다. I love you so much. 마이클이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부가 새 아이가 있긴 하지만 마치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마이클은 마치 거룩한 장면을 훔쳐본 것처럼, 아니 그것을 방해한 것 같은 그런 어색한 느낌이 들어서 겸연쩍은 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내가 대답을 합니다. 12년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마이클이 다시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나요? 그제서야 그 남자가 마이클에게 눈길을 주며 웃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Two whole days. 이틀 만입니다. 마이클은 깜짝 놀랐어요. 그들의 행동으로 봐서는 최소한 몇 달 이상 헤어졌던 그런 가족 같은데 겨우 두 달,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마이클이 마음을 가다듬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내 결혼도 12년이 지나서 여러분들처럼 정열적이기를 소망합니다. I hope my marriage is still that passionate after 12 years. 그러자 갑자기 그 사내는 웃음을 멈추고 마이클을 또렷이 응시하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Don't just hope, decide. 그냥 원하지만 말고 그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희망만 하지 말고 결심하십시오. 누구나 결혼 생활이 12년 지난 후에도 이 커플처럼 그렇게 정열적이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결심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탄주일에 웬 부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의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부부관계와 많이 비유되고 있죠. 부부관계에도 그 결심이 그 관계를 엮어가듯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결심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난 장면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를 희망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결심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결심의 결과가 구유에 누운 아기 예수로 드러난 거예요. 우리는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 본문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장면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이야말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결심,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작심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하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행기를 예약하고 공항까지 마중 나올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또 호텔을 예약하거나 또는 친구 집에 머물기 위해서 친구를 컨택하거나 이로 말할 수 없는 준비들을 한 후에야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기 일쑤죠. 그렇게 준비를 차곡차곡 해도 막상 여행을 가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여행, 저 우주 너머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은 어땠을까요? 그 여행은 결코 편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일주일 전입니다.
마리아가 거의 만삭이 되었을 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속국의 국민들은 호적 등록을 해라. 요셉과 마리아도 이 명령에 따라 호적을 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고향이지 그곳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을 맞이할 사람이 없습니다. 방을 내줄 사람은 물론 여관을 예약해 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무작정 떠나야 했던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가 거의 100마일, 90마일이 좀 넘습니다. 그곳을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된 여행이었겠습니까? 더구나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이들이 지친 채로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겨우 찾아낸 곳이 마구간이었죠. 말들과 소들이 잠잘 곳을 내어주었습니다. 일주일 여행에 지칠 대로 지칠 마리아는 고된 여행 때문인지 진통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산파를 부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산파의 도움 없이 한 아기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동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론 아기를 눕힐 그런 마땅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요셉의 눈에 말 구유가 보였습니다. 말 구유, 굉장히 낭만적이죠. 여물통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요셉은 여물을 다 치우고 지푸라기를 구유 위에 깔았습니다. 그 위에 강보에 싸서 아기 예수를 눕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고 싶겠습니까? 다시 태어나면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고 싶으시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가장 비천한 방법을 택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아기 예수는 이런 방법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결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려는 그 결심 때문이었어요. 사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는 이 비천함과 고통, 그리고 이것을 이루려는 가슴을 도려내는 하나님의 결심을 우리는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크리스마스의 신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며 살던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지옥에 간 이 사람을 그리워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같이 했던 한 친구가 지옥문 앞에 가서 그 친구를 다시 이 땅에 데려올 수 있는지를 타진해 보기로 했습니다. 가서 지옥문을 좀 열어달라고, 우리 친구를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지만 지옥문은 단단히 잠겨 열리질 않습니다. 목사 친구가 있었습니다. 목사 친구도 지옥문에 내려가서 친구를 위해 변호합니다. 이 친구는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옥문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의 어머니가 지옥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et me in. 나를 들여보내주십시오. 갑자기 그 큰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을 만나고 싶은 소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죠. 반면에 친구들은 죽은 친구를 만나기를 희망했지만, 원했지만 바라는 것에 그쳤습니다. 결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어머니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결심을 하고는 죄로 물든 이 지구문 앞에 서서 Let me in, 나를 그곳에 들여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이 열리자 아기 예수가 되셔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구유간에 누이신 모습은 곧 어머니가 열린 지옥으로 건너와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그 첫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계곡에서 놀던 어린아이가 급류에 휘말려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허우적거리는 아이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며 바라봅니다. 그런데 급류가 워낙 거센지라 아무도 뛰어들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저 저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좀 어떻게 좀 해보라고 아우성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그 아이가 구조되기를 희망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신없이 맨몸으로 물속에 뛰어드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의 어머니였죠. 그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로 작심했습니다. 그 결심에는 거센 급류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아들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아이가 살아나기를 희망만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결심을 했던 거죠.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결심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나시기려고 아기 예수가 되어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구간은 인간을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결심이 이루어진 첫 번째 구체적인 장소였어요. 여러분, 희망이 단지 희망사항으로만 그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이 되고 맙니다. 희망이 희망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망상이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삶을 희망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가족관계, 부부관계를 희망합니까? 하지만 결단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기를 희망합니까? 하지만 결단이 없어요. 희망만, 바램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마구간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의 결심만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신비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체스터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여기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결심을 예리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아들을 구원해보기 위해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어머니의 모습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지만 말구유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사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여보내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냥 지구문이 열린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이 지구에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인간이 되지 않고는 이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만드신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전지전능한 모습을 다 버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전지전능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려면 당신의 전능함을 내려놓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전능함을 가지고 역설적으로 당신의 전능함을 깨트렸던 거예요. 당신 스스로 깨부셨기에 하나님은 아기 예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깨부셨어요? 말구유에 누울 때까지 그렇게 당신의 전능함을 깨트리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갖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부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결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이러한 결심을 통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아기 예수는 이 땅에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 비천한 과정을 통해 그 모습을, 그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진노의 고통을 겪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을 피로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결심이었어요. 여러분,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결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로 결심하셨고 이 결심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무서운 힘을 가지고 무섭게 당신을 부셨어요. 당신 자신을 부수셨기에 아기 예수가 되어 마을 구유에 누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관계가 희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결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 우리도 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마구간으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겸손을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의 능력으로 가장 작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그 고통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서 당신을 쪼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울러 아기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을 체험한 사람들은 온 인류를, 다른 사람들을, 이웃들을 겸손하게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지기 위해 자기를 쪼개기 시작할 거예요. 겸손의 고통이 그를 휩싸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202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지난 오늘 아기 예수의 탄생은 어느덧 상업주의의 잔치로 덧칠해져 버렸죠. 뉴스에 보면 1년 동안 소비되는 다이아몬드의 5분의 1이 12월 한 달 동안 팔린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간에 선물을 주고받는 일 참 소중한 일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시니어들에게 선물을 나눠드렸고, 지난주일에는 집사님 한 분이 초콜릿을 예쁘게 포장해서 정성껏 손카드를 써서 30개인가요? 목사님 다니면서 홈리스들에게 나눠주세요. 가져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선물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선물을 나눔과 함께 나누어야 할 거 있어요. 그건 희망사항이 아니라 결심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심에 의해 아기 예수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상업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More and more. 점점 더, 조금 더, 더 크게, 더 많이, 더 비싸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상업주의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눈으로 구유에 누우신, 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를 한참 바라보노라면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들릴 거예요. 그것은 less and less. 좀 더 적게, 좀 더 작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기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아지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들이 될 거예요. 작아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만 가지지 마세요. 작아지기를 결심하세요. 하나님은 작아지기로 결심한 채 지금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결심해야지요. 여러분, 리즈웨이 성녀 테레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스스로를 작은 꽃, 소화라고 불렀어요. 이분은 늘 작아지기를 힘썼던 분이에요. 언젠가 이 테레사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바닷가의 모래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후에는 자기는 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분자가 되고 싶다고. 모래알 정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분자처럼 되고 싶다고. 그래서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기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소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분의 자서전을 쓴 분의 서론에 보면 그 성녀 데레사는 결코 연약한 작은 꽃 같은 존재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실은 큰 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큰 나무와 같은 힘으로 스스로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결심이 그를 모래알처럼 만들었고 분자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데레사가 어려서부터 아주 무서운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레사는 그 무서운 성격으로 자신을 무섭게 깨 부쉈던 거죠. 남을 쳐부순 게 아니라 자기를 쳐부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작은 꽃, 그 소화가 되어갔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은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무서운 힘을 남을 부수는 데 쓰죠. 나를 부수는 데 쓰지 않고 남을 부숩니다. 남을 부서뜨려서 나 자신이 커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처럼 남을 부수고 싶은 욕망이, 그런 유혹이
나에게 생길 때마다 우리는 구유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실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자신을 치는 그런 일에 사용해서 작고 작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 구유를 바라볼 때 우리는 less and less, 더 작게, 더 낮게, 더 적게 이 메시지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부숴가십시다. 우리를 작게 만들어 가십시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되십시다. 분자처럼 되십시다. 우리를 부수고 또 부수노라면 어느덧 우리도 아기 예수님의 몸속에 있는 그 분자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웃을 부수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세우는 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 예수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 아기 예수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몸에 한 분자가 되어 가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부수고 또 부수노라면 어느덧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한 지체, 한 분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아기 예수님은 지금도 말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말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는 우리의 참 평화이십니다.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는 2020년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묵상하겠습니다.